17일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이었었는데요. 윤석열 네.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평가나 국정 운영 평가를 내려주신다면 네,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 운영 먼저 얘기하면 그냥 저는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은 윤석열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은 한동훈 마음대로 해라. 딱 이렇게 한 병 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사 참사의 연속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도 그렇고 또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도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시행령을 또 내면서 무력화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예상했던 것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 내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하는데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는 그 온도가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말은 뭐 잘 하겠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문체위이기도 한데 여가위 또 간사를 이번에 맡았어요. 좀 졸속 정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 개방도 사실은 졸속이었죠. 아주 그 순서대로 해야 되고 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전혀 발을 들여놓지 않고 그대로 사실은 졸속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게 또 문체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여가부도 폐지하겠다는 공약인데 조속히 폐지하라고 또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한 부처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제도 제가 여가위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버터나이프 크루라고 이 성평등에 관한 그 어떤 그런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시키는 그 시스템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권성동 대표가 페미니즘을 논하려면 네 돈 내고 했죠. 알아서 해라 네. 하면서 갑자기 폐지했습니다. 그 사업을. 그러면은 그 사업을 신청한 지금 사기 신청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냥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지금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또 한동훈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졸속이어도 괜찮으니까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 거는 신경 쓰지 않는 정부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도 보면 딱히 새로운 정책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네네네. 전 정부 닭습이라던가 아니면은 K-POP 관련된 거를 조금 더 키우겠다 이런 상황인데 네. 문체로 관여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 보고 받았을 때 좀 놀랐던 게 말씀대로 변화된 거는 별로 없고요. 크게 변화된 게 하나 있죠. 청와대를 네. 아트 콤플렉스로 만들겠다 네. 그런 말도 했고 베르사유처럼 네, 베르사유. 네. 그게 굉장히 화두가 됐잖아요. 그게 첫 번째 장관이 보고했던 사안이었어요. 첫 번째로 사실은 순서가 있죠. 이제 주요 사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청와대 개방과 어떻게 청와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창작자들과 그리고 예술인들의 처우 이러한 지금 남은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응달이 많아요. 그리고 제작사나 혹은 배급사나 플랫폼사 그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아래는 또 창작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배분받지 못하는 부분, 쉐어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상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러면서 한국의 콘텐츠들이 해외로 계속 누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강국이다, 진짜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정책적으로. 그런 보고들이 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글쎄요. 문화에 대해서 지금 깊이 있게 공감하고 있고 우리 지금 문화에 대해서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이것을 숙제로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읽히지 않습니다. 전혀 읽히지가 네. 않는다는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장관부터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장관이 아니라
언론계 또 네. 오랫동안 그것도 보수 쪽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전해졌던 네. 장관이 되는 바람에 분야 예술 쪽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만 좀 안 만들어졌으면요. 네, 그렇죠. 아니, 저희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정리는 되었긴 했는데요. 얼마 전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게 달뱅벨이 그 박근혜 정부 때 뭐 크게 이제 이슈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거의 탄압 수준이었는데 탄압을 받은 수준이었는데 다 지나간 일이었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 이겼는데 그걸 다시 항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블랙리스트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항소를 하지 이제 않기로 결정을 했다 해도 그 말 자체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고요. 기가 찬 노릇이다. 그거는 이미 어떤 창작의 자유권에 대해서 지나간 일이었고 또 이미 이긴 재판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꺼내들어서 이건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항소를 하겠다라는 그 말 자체가 협박일 수 있어요. 부담이 이 예술계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조심해야겠다라는 재갈 물리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또 화이트리스트랑 겹치잖아요. 저는 블랙리스트도 걱정이지만 이 김건희 여사의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예술계에 있었잖아요. 문화예술 쪽에 그쪽에 화이트리스트도 나오지 않을까. 최순실 때처럼 화이트리스트도 걱정이 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사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몰아주기 혹은 측근 이런 비리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화예술계가 또 엄청 또 이렇게 움츠려드는 상황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네.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렇게 되면 일이 뭐 삭발을 하고 일인 시일에도 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 페이스북을 봤는데 안나 작품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슈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내 플랫폼 시장의 문제점이 결국에는 이게 발생한 것 같은데 창작자들의 권리를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쿠팡과 그리고 쿠팡 정확하게 얘기해야겠다. 쿠팡 플레이와 이 안나의 감독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못하죠. 비밀 유지권이 있고 오픈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러나 8부작으로 만들기로 했던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처음부터 몇 부작으로 만들 것을 해야 전체 버젯도 나오는 거고 스케줄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감독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8부작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6부작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재편집해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작권을 아주 크게 손상을 받은 거죠. 이제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창작자의 결국 위상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봐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고요. 또 감독이 이 작품은 난 인정할 수 없으니 나의 이름을 빼어달라. 근데 그게 저작권법에 있습니다. 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넣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참여를 했으니 나의 이름을 넣어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내 작품이 아니야. 이거는 내 작품이라고 이름을 걸고 싶지 않아 해서 뺄 권리도 있습니다.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빼주지 않았어요. 빼주지 않고 그냥 올렸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창작자의 요구,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쿠팡이 8부작을 틀었네요. 이게 결국에는 8부작을 열었습니다. 감독의 것도.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자신들이 재편집한 6부작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감독의 8부작, 우리가 8부작도 열었다. 그게 뭘까? 그 속내는 뭘까? 꼼수라고 표현할 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들여다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소송을 건 상태예요. 아, 이미 소송을 건 네. 상태에서 8부작까지 열어버려요. 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감독이 요청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무시했다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창작자들의 이런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웹툰 작가로. 아, 저는 애니메이션 제작자였고요. 그쵸, 플랫폼사와 제작자 간에도 수직 계열. 이제 플랫폼사가 가장 위에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작비를 내고 예산이 있고 버젯이 가지고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요. 저작권을 전부 다 양도해야 되는 경우도, 뭐 그게 거의 대부분의 가반이고요. 방송국으로. 저는 방송국 시대였습니다. 당시 OTT가 많지 않았었고. 그리고 분배를 하더라도 제작사와 분배는 합니다. 이제 얼만큼 투자했냐에 따라서. 방송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작사가 자신의 작품으로 기획을 해도 만약에 100원도 그 작품에 나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지분만큼 내가 투자한 그 작품에 투자한 제작사가 투자한 지분만큼만 갖게 됩니다. 방송은 그렇고요. 영화는 BP가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면 7대 3 정도로 이제 3을 제작사가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밑에 창작자들이 있어요.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감독 당연히 있고요. 근데 유명한 감독이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뭐 천만이 들었던, 그냥 처음 개런티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참여했고 함께 만들었던 이 창작자들에 대한 분배도 되어야만 그들이 영화를 1년에 한 편씩 만드는 것은 진짜 힘들거든요. 거의 우리가 올림픽 경기라고 하는데요. 꾸준히 만드는 감독들도 4년에 한 편씩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한 편 만들고 사실은 다시는 영화를 못 만드는 경우도 많죠. 그 신진 작가들 경우에는 지금은 입봉 자체가, 그러니까 데뷔 자체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랬으면 자신이 성공한 작품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그 플랫폼사가 그렇듯이 좀 그 음악의 작사가나 또 그 음악 저작권자들 있잖아요. 작곡자들은 계속해서 그걸 받거든요. 그러한 어떤 로열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러한 저작권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로열티가 결국엔 다 그거를 그 작품을 사상 방송국이나 아니면 플랫폼에서 다 가져가는 거지. 그게 네. 전혀 배분이 안 되고 있는. 네. 거니까. 배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당연시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계약서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표준계약서는 강제력이 없어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는 할 수 있죠. 이걸 사용해라. 그런데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조항에서는 좀 강제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이제 많이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물론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법안도 발의하실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 외에 또 발의하시려고 하는 법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오신 극정 예정 네네.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금 보도에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재정법 하나를 2년 전에 낸 게 있어요. 개정이 아니라 재정이라서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아마 이번에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줄여서 상생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입니다. 이 역시도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는 제작사 혹은 창작사와 플랫폼사 간에 일어나는 불공정 사례를 10가지로 구분을 해서 넣어서 바로 만든 새로운 법안이고요. 지금 저작권법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는 애칭으로 오징어 게임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플랫폼사들이 특히 넷플릭스 같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에 얼마를 좀 얹어주면서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제작하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안정하죠. 이게 터질지 잘 될지 혹은 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제작사에게 그 버젯 만들 수 있는 게 20억이면 20억에 몇 퍼센트를 더 얹어서 줘버리고 그게 망하더라도 그리고 터져서 막 말 그대로 천만 관객이 든 것처럼 넷플릭스지만 전 세계가 다 봐서 너무 크게 돈을 벌어도 10원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 그 계약서로. 근데 저희는 계속 그렇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해외 사례를 들어보니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얼마 정도의 몇 프로를 뛰어갈 수 있는 법안이 있어요. 예, 몇 프로를 징수받는 거라고 할까요? 예, 분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어요? 라고 하고 놀랬던 거죠. 넷플릭스한테 돈을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었죠? 이러면서 이제 감독조합과 이야기하기 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받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사실은 좀 플랫폼사들이 알면 기재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나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요. 앞서 계속 얘기했던 합당한 것 그리고 당연시 돼야 하는 길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안에 대한 간담회도 8월 말일 31일 날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감독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늘 국회에 네네. 네. 우선 제가 전반기에도 상임위를 3개를 했어요. 문체위, 여가위, 그리고 예결위. 근데 지금은 이제 부대표였기 때문에 이제 부대표 에서 물러나면서 예결위는 끝이 났는데 어쩌다가 또 여가위 문체위 또 여가위 간사를 맡게 된 거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여가부 폐지 어제 이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폐지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잠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폐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장관과 그럼 이제 입법기관의 여가위의 간사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여성도 있지만 남성도 있고요. 여가부 안에는.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아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게끔 잘 짜여지는 타임라인이라도 갖고 와라 해도 아직은 타임라인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조속히 하라고도 했는데 그 조속히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조차도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계속 요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도대체 왜 여가부는 폐지돼야 됩니까?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없애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된 거거든요. 다른 데로 그냥 뭐 이관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똑같은 사업을 이관하는데 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죠? 네, 여가부가 그렇게 쓸데없어서 폐지하라고 했으면 사업 자체가 쓸데없다라는 논리인데 그건 그대로 이관시키면서 왜 여가부를 폐지할까? 이에 대한 그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리고 그 말을 왜 나왔을까 남성들의 지지율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 갈라치기 공식인 거거든요. 청년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갈등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게 정치권이고 그리고 어른들이 할 일인데 계속해서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더 젠더 갈등을 만드는 거죠. 이 시대를 앞으로 쭉 같이 살아가야 할 세대들인데 그들이 함께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길이 만들어 가야 하는 길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과연 하고 있는 것인가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싸움을 해야 한다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던 처음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처럼 문체부가 또 문체위가 그 응달에 있는 창작자들 그리고 또 제작사들을 위해서 하는 역할을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도 있고 관광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순위를 두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해야죠. 청와대를 어떻게 하겠다가 지금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에도 역할을 또 해야 되겠고요. 제가 또 의원으로서는 제 법안이 잘 통과되는데 이제 여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자면 지금 의원님은 이제 비례대표이잖아요. 네. 다음번 선거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다음번 선거 관련된 어떤 계획과 뭐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구가 있으신지 네, 그렇죠. 저처럼 늦게 생각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주 명확한 지역구를 나가겠다라고 생각은 먹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네. 근데 지역구를 한 두어 군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성급한 것 같은데요. 결정이 되면 그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방송 한번 주셔서 그때 한번. 네, 예예. 예. 그땐 말을 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아니 상태가 오늘도 안 좋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해라. 라는 정보입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